드디어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지루한 설교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앞부분을 벌써 다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계명, 하나님이 넘버원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은 없다 그랬습니다. 2계명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재물도 사람도 심지어 취미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3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다 기억하시죠? 아시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하세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그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4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6계명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또 다 아시더라고요. 7계명 뭐죠? 모르세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자, 오늘 10계명입니다. 시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다음에 이 쪽지 노트를 나눠드리고 다 써서 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0번째 계명인데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탐내지 말라. 제 10계명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계명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탐심은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탐심은 이것이 안 되는 소유욕을 의미합니다. 탐심은 이것이 안 되는 소유욕.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탐심은 절제가 안 되는 소유욕을 말합니다. 소유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유욕을 주셨죠. 사람에게도 주셨고요. 동물에게도 소유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꿀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꿀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다람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도토리를 저축해서 겨울을 대비합니다. 우리 인간도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절제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해야 하는데 만족을 못하고 좀 더 계속해서 탐을 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는 탐심을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매일매일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TV 광고가 바로 그거죠. 광고는 탐심의 불을 지핍니다. 신상이 나왔다고,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빨리 소유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최근에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여가 시간에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가 시간에 제일 하고 싶은 일 무엇입니까? 그 결과 1위와 2위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먼저 2위 대답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10대 소녀들 여가 시간에 제일 하고 싶은 일 2위 뭐가 들어갈까요? 데이트였습니다. 데이트. 10대 소녀들이니까 얼마나 데이트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이 대답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제 1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10대 소녀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 데이트보다 더 하고 싶은 거,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S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S. 정답은 뭐가 들어갈까요? 샤핑입니다. 샤핑이 데이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거죠. 아마 하와이는 더 심할 거예요. 본토보다 하와이는 아마 더 심할 겁니다. 그런데 10대 소녀만 샤핑을 좋아할까요? 50대, 60대 여인은 샤핑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아내가 샤핑을 가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이 되면
혹시 어디 아픈 게 아닌가 싶어서 위로의 카드를 보냅니다.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죄라고 쉽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 죄죠, 살인 죄죠, 간음 죄죠. 쉽게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탐심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죄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탐심은 아직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가졌다고 뭐 감옥에 가는 사람 없죠. 그래서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탐심은 반드시 구체적인 악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어떤 죄보다 심각한 죄인데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탐심이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자, 1번 탐심이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 모든 죄의 이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모든 죄의 이것이 됩니다. 뿌리가 됩니다. 뿌리. 뿌리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뿌리는 통로죠. 모든 양분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가 열리는 거죠. 탐심의 뿌리에서 모든 죄악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뭐가 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경고하는 열 번째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하지 않아서 제일 마지막에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오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문을 잠그는 겁니다. 그죠? 문을 잠궈야 도둑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 번째 계명은 마치 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열 번째 계명이야말로 다른 계명들을 보호하는 자물쇠와 같은 것입니다. 열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계명들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모든 계명을 범하는 뿌리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제1계명 자동적으로 범하게 됩니다. 탐심이 마음에서 1번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2번, 3번 자리로 밀려나고 마는 거죠. 그리고 탐심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제4계명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예배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탐심을 가진 사람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는데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한 푼도 쓰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탐심 때문에 제6계명 살인을 하고 탐심 때문에 7계명 간음을 하고 그리고 8계명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모든 계명을 범하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탐심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악의 통로입니다.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10계명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꼭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탐심이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 탐심이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는 이것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요?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자는 복이 없나니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 누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발람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발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탐심에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모압 임금에게 매수를 당했습니다. 모압 왕이 돈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탐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중간에 나귀가 갑자기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재촉했죠. 빨리 가자 이놈아. 그런데도 나귀가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막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귀를 때리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귀가 말을 했죠.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보니까 천사가 시퍼런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전진하면 칼로 쳐 죽일 자세였습니다. 나귀는 그걸 봤는데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습니까?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의 눈이 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이렇게 경고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바로 앞에는 탐내는 자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다른 걸 믿게 되는데 돈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가리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탐심과 하나님은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탐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탐심이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 이것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또 누구를 볼 수 없게 만들죠? 이웃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참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너무 배가 고픈데 마침 신학대학 출신 훈련병이 빵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먹고 조금도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성경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친구야, 성경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지? 탐심에 사로잡히면 배고픈 친구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기억하십니까?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밖에서 살았습니다.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의 눈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사로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복권에 당첨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 사실을 알고 즉시 집에 전화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방금 복권에 당첨됐어. 200억짜리야. 어서 짐을 싸. 그러자 남편이 기뻐하면서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따뜻한 곳으로 갈까? 추운 곳으로 갈까? 여자가 말했다고 그래요. 아무데나 가.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 우리 이제 남남이야. 저는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복권이 당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부부도 남남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발 돈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하죠. 돈 문제가 끼어들면 탐심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이웃도 안 보이고 오직 돈만 보이는 거죠. 네 번째, 탐심은 누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탐심은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탐심은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의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탐심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탐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탐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쩌다가 죽었습니까? 탐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속이다가 벌을 받았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탐심이 생겨서 돈을 몰래 감추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 어쩌다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물건을 훔쳤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고 아간의 가족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탐심 때문에 살찐 가축을 몰래 빼돌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젊은 나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까?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탐심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파멸과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남자 세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그 램프 하나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말로만 듣던 알라딘의 요술 램프였습니다. 뚜껑을 탁 문지르니까 요정이 나타났어요.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는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요정이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예쁜 여자친구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요정이 예쁜 여자친구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결혼이 소원인데 앞에 친구들이 말한 그것들도 다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하나밖에 안 되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냥 동시에 외쳤어요.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요정이 이 사람을 정신이 돈, 여자랑 결혼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탐심을 부리면 망한다는 그런 조크입니다. 머리 써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얘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살았죠. 재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인 재물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만 탐내는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이유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마시고 또 마셔도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탐심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평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재산의 절반을 잃은 영국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보다는 뭐 100배 더 부자였죠. 그런데도 자기 신세를 비관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만족이 없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탐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자, 해결책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훈련을 하라입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라. 탐심은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탐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주는 겁니다. 자꾸 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는 탐심을 이기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11조 하는 사람은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해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나누는 훈련을 하라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훈련을 하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탐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과 자꾸 나눌 때 탐심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대접하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그죠?
우리 교회 보면 참 대접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탐심이 없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렇게 말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줄 줄 아는 사람은 인격이 성숙하다는 표시입니다. 애들은 받기만 원하죠. 그런 애들은 아직 어리다는 표시고 이제 줄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탐심의 해결책, 이것을 배우라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탐심의 해결책, 자족을 배우라입니다. 자족을 배우라.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병균이 득실득실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고백을 했던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자족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족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백만 장자라 그래도 자기한테 없는 거 절반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환경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윗은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죠. LA 헐리우드에 가면 영화배우들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나누는 행사가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한 분씩 초청해서 얘기를 듣고 나는데 한 번은 미국의 10대 미녀 중 한 사람으로 뽑힌 영화배우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드디어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Who is the man? Who is the lucky guy? 그 여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He is Jesus Christ. I came to love him.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서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바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선교사가 됐어요. 그 여인 이름이 콜린 타운샌드 에반스인데요. 한 번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콜린 씨, 당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의 위치를 헐리우드의 가장 인기 있는 영화배우 자리와도 또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또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탐심을 물리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뭐 소유가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20세기 인물들 가운데 가장 탐심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테레사 수녀가 뽑혔습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다가 굉장한 부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거요? 저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여러분 이런 찬양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법.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누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탐심이 있죠. 여러분,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수백만 불을 만지죠. 그런데 그 돈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건데, 그죠? 그걸 잘 관리해야지 그걸 탐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청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것을 깨달을 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라고 하니까 열심까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하고 열심은 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탐심하고 열심. 탐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꾸 구하는 것이고,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면 무엇입니까? 열심입니다. 이웃집 부인을 죽도록 사랑하면 그건 탐심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십계명 공부했는데요. 자,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는 안전벨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안전하고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